자,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작두를 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작두? 네. 작두요? 네. 어젯밤에 작두? 네. 헤어질 때 일단은 장중에 시장 정규장에서 글쎄 니콜라 뭐 반등하겠네요.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반등했습니다.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시장이 끝난 다음에 다시 네. 내리긴 했어요. SEC 네. 조사가 또 이어진다고 소식이 나와주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아니 조사는 뭐 저 공매도 세력에서 뭐 이렇게 했으니까 당당하고 조사하면 뭐 이제 문제 없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보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네. 그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다 보니까 네. 그런 약간의 악재 같은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오늘도 본장까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오늘은 그러면 그 현재 나와주고 있는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러죠. 오늘 준비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엔비디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비디아 네. 소식이 나왔는데요. 엔비디아가 제가 이제 곧 목표 주가 7자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올릴 물론, 거다. 예. 한 3주 전에 얘기했는데 드디어 오늘 예, 니덤이라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600달러에서 700달러까지 100달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ARM, ARM을 인수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5년 동안의 EPS 성장률이 원래 15%였는데 지금은 2% 증가해서 17%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수익성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주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7자의 목표 주가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쭉 보시면 일단은 월마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월마트 플러스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런칭한다 하니까요. 네. 관심이 크신 분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원들이 35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 무료 배송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존이 얼마나 대응을 할지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 프라임을 좀 이길 수 있을 만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구매한다고 그러면 기름 할인까지 된다고 그러니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기고요. 테슬라가 어제 희한한 건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일단은 네. 배터리 데이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실은 이제 어제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트윗을 하면서 상당히 기대 많이 하고 있다. 네. 아마 깜짝 놀랄만한 일이 나올 것 같다 얘기하면서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가 오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지금도 시장 전에 네. 4.71%가 네. 오르고 맞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로 보고 있고요. VF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얘기하면 아실 것 같은데 그 노스페이스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예요. 예, 노스페이스. 예. 그다음에 반스라는 신발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중립에서 매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 상당히 좀 매출이 좀 급감했고요. 그런데 예. 서서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켜보자고 그런 멘트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넘어가고 예. 니콜라가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장 끝나고 나서 SE 조사가 좀 진행된다고 했는데 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니콜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 니콜라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 한 2년 전에 있었던 테슬라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과거에 2, 3년 전만 해도 똑같은 테슬라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보시면서 한번 니콜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져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다는 아닌 거지만 한번 회귀해 보자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오래된 얘기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쭉 보시면 2017년 12월로 돌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짐 차론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공매도를 치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의 가치는 제로다, 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때 당시 주가가 얼마였냐면 340달러가 넘어갔던 시절이었는데 예. 그때 당시 나와서 빵이다 이건 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이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 도대체 차를 만들긴 하는 거냐라는 멘트를 날리면서 예. 이건 다 가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불과 3년 전 일입니다. 3년 전에.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테슬라 그렇게 많이 격하게 좀 평가 절하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9년 5월에는요. 어제 얘기했지만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가 최하 경우에는 주가가 10달러짜리 기업이다라고 네.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Worst case drops to 10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가 안 팔릴 것이고 전기차의 미래가 어둡고 그걸 고로시 이제 테슬라가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인다라는 멘트였는데요. 네. 지금과 정반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굉장히 안 좋게 평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걸 쓴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는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 후에요. 네. 그 후에 이 담당자요. 네. 담당자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이름이 안 나오지만 집에 가지 않았을 것 싶은데. 왜냐면 이제 미국은 자기가 매수 의견, 매도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대신에 거기는 네. 책임도 아주 칼같이 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리포트를 쓴 분은 그에 합당한 어떤 좀 결과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19년 5월의 일이었고요. 2019년 9월에 똑같습니다. TLF라고 캐피탈에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사실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테슬라의 가치가 제로이면서 어떤 수익성이 전혀 없는 회사고 정말 끔찍한 회사라고 좀 평가하면서 도대체 이 회사가 400달러의 시가총액을 보일 만한 기업이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4천억 달러 10배 커졌거든요. 네, 작년도 9월 1일입니다. 네, 이렇게 심하게 맥카베. 평가 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맥카베 씨. 예. 정말 제가 보기에 이 맥카베죠. 이분이 정말 제가 본 어떤 리포트 중에서 가장 끔찍하게 쓴 분인데 어쨌거나 이분도 최근에 좀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네. 제가 조사해 봤더니 어쨌거나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예. 보시면 사실은 이제 2018년 8월에는 아시는 것처럼 예, 420달러에 비상장 시키겠다. 아예 상장을 폐지시키겠다라고 예. 했던 적도 있었고요. 같은 해 9월에 팟캐스트에서는 마리안을 피우면서 위스키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때 관련 임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주가가 이날 6%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혁신은 끝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로 평가 절하했는데 지금 뭐 전혀 다른 모습이죠. 보시면 사실 이제 이 나오는 이 담배 피는 모습이 이제 마리안을 피면서 위스키를 많이 마시는 행동인데 이때 그 조 로건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분이 네. 진행했던 방송에서 네.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돌발 행동이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상장 10년 만에 4분기 흑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연속 흑자죠. 예, 10년 만에 흑자입니다. 10년 만에 흑자. 네.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그러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테슬라가 어려웠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더 놀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상장 2년 만에 차량 인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차량을 예. 못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 2년 동안 그냥 공쳤죠. 제로였습니다, 매출이. 근데 지금 니콜라가 제로인 거를 감안하면 다르지 않아요. 니콜라 지금 상장된 지 두 달 됐죠? 예, 두 달 됐죠. 예, 두 달. 물론 스펙으로 상장했지만 예. 지금 두 달 반 정도 됐죠. 예. 예. 근데 당연히 없겠죠, 매출이. 테슬라 2년 동안 없었으니까요. 조금만 되돌아 보시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PR이 1000배고 지금 현재 1000%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요거를 보여드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 웨어러블 기계 업체 핏빛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한국 사람이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2015년 6월 상장할 때 4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굉장히 극찬했던 기업이고요. 요게 이제 시작을 차면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심박동수를 체크할 그렇죠. 수 있고 예, 이런 것들인데 요게 그날 올라간 게 답니다. 그다음부터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보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웨어러블 기기를 좋아할 만한 이유를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말 칭찬 일색입니다. 이거 보고 보시면. 예. 이게 2015년 예, 7월 1일이니까요. 상장하고 한 달 만에 나온 뉴스인데 이거 꼭 사야 될 만한 이유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아, 이렇게 썼네요. 예. 두 번째 보니까 네. 세 가지 이유. 예, 요거는 이제 예. 헬스케어 어떤 혁신의 어떤 혁신의 그런, PPC. 예,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세 가지 이유다. 예, 세 가지로 들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많은 헬스케어 기업들이 활용을 할 것이고 네. 그러면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하고 나서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정확히 얘기하면 PPC 지금 과거의 상장 당시의 주가보다 정확히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아 근데 저기 이제 월스트리트의 예.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그 애널리스트가 되려면 최소한 아시죠? 예. 엄청 공부 잘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엄청 들어가기 힘들고 아이비 간다고 뭐 거기서 뭐 엄청난 MBA 코스 그리고 연봉도 뭐 일반 제조업체 뭐 두세 배 몇 배씩 받고 저렇게 틀리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 사실은 니콜라의 말이 너무 많아갖고요. 예. 제가 방송이 끝나면 저한테 별도의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니콜라를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테슬라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 정말 안 좋았거든요. 네. 얼마나 안 좋았냐면 근 한 10년 동안 안 좋았거든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니콜라는
고작 두 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의 어떤 니콜라의 어떤 이런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이 기업에 대한 기사보다는 니콜라의 너무 많은 비중을 실은 게 아닌가. 네, 거의 뭐 제가 주변에는 몰빵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만약에 니콜라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10분의 1 정도는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이거를 비중을 확대시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 주식 10,000불 투자하고 계시면 그죠? 예. 1,000불 이상은 하지 마라. 그렇죠. 네. 그리고 10개 종목 중 하나를 가져가지 않으면 니콜라를 네. 가져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굉장히 변동성 확대가 돼 있고요. 똑같이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울릉 지역에서 공장에서 차가 언제 만들어질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2년 3년 지났더니 수소에 대한 미래가 밝을 수도 있고요. 누구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의 어떤 아주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것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10분의 1 정도 가져가는 걸로 일단 좀 천천히 가보자. 장기적으로 그런 차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절대 몰빵하지 마라. 네, 절대 몰빵하지 마라.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저는 이제 다 이제 수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어떤 미래가 아주 밝아지고 있고 실제 차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똑같이 그때 버틴 이유는 10분의 1 정도 보유했기 때문에 버틴 거거든요. 만약에 테슬라를 갖다가 만약에 1억을 몰빵했다고 그러면 절대 못 버텼겠죠. 주식을 팔았겠죠. 근데 그렇죠. 예,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포트폴리오 분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니콜라의 장기 투자의 비법은 포트폴리오 분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기야 뭐 1000% 뭐 20배 30배 먹는데 10분의 1만 하면 어떻고 20분의 1만 하면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수익이 날 수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저 그래서 네. 저는 니콜라가 꿈과 희망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니콜라에 대해서 이 수소에 대한 미래, 그다음에 이 나와 있던 차에 대한 미래는 지금이 아니고 한 2년 정도 지나야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제가 뭐 작두를 타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니콜라의 주가 하락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7.63% 빠지고 있어요, 시장 자체.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나왔던 기사의 내용은 네. 한 번 더 SEC가 조사한다는 건 차원이지 새로운 기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메이저가 시장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빠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이 기업에 대한 그 가치가 바뀔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고 있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 니콜라는 늘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10분의 1 정도 비중이 가져간다 그러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고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죠?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고요. 아니, 고민한 얼굴이 지금 약간 그 빛깔이 틀려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얼굴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제 얼굴을요? 네, 네. 지금 원래 이런 얼굴이 아니거든.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테슬라 자료를 준비하면서 예. 제가 2년 전에 방송했던 것도 들었거든요. 예. 제가 그날 방송에서 정말 한 10분 동안을 예. 이 테슬라는 안 될 만한 이유를 제가 다 근거를 들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주가 올라올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만큼 투자가 어려운 거고 쉽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동전을 놓으면 반드시 커피가 나온다는 자판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미국 주식은.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핏빛은 원래 그 11월에 작년 11월에 구글이 인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구글 쪽에서. 네. 구글 쪽에서 아마 인수를 거의 무산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 마치 그 루이비통에서 현재 티파니를 인수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처럼 보이는데 물론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제 거의 1년이 지났는데 구글이 여기에 아무 말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 구글이 다른 기업들과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네. 핏빛의 어떤 제휴권은 무산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주가는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6달러가 유지되는 거는 이 구글이 인수한다는 감안해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네. 안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는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신 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PPC 빠진 이유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PPC라는 기계는 이거는 사서 분해해보면 바로 소위 얘기하는 짝퉁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 대항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은 금방 추월당하기 쉽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시장이 확보가 안 되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단계적인 관점에서 보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보면
지금 어제 이어졌던 지금 현재 월요일에 랠리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이 M&A에 대한 랠리는 상당 부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오늘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M&A가 들어간 기업들에 대한 또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처럼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고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거라고 좀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스닥 선물이 조금씩 더 예, 그 상승폭을 좀 늘려가고 있어요. 지금 예, 1.25% 맞습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 특히 이제 테슬라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시장은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오늘 이 기사가 가장 핫했는데요. CNBC 서베이 결과 연준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략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네. 결과.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의아한 것은 이미 5월에 경기 침체가 끝났다고 좀 믿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전략가들이 뭐 어떤 의미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미 끝났고 지금 회복 국면에 있고 시장도 매우 밝게 보고 있고 주가도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경기 침체는 끝났는데 연준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 한다. 그렇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죠. 저금리 상황이고 아 솔직히 또 얘기하면 또 이미 그 룸을 위에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니까 사실은 지금 선도가는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주식 투자하기 좋은 기간인데 제가 이렇게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 전략가들이 이미 5월에 끝났다고 보면서 주식을 많이 매수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미 그 이유가 어떤 확신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빠르게 좀 침체가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네. 일단 이렇게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네. 조금 특이한 기사인데요. 지금 싱가포르 이 인구가 570만 명이래요. 근데 이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내선이 없죠. 예. 좁은 동네에서 어디 갈 데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국내선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제 목적지가 없는 비행 상품을 주시잖아요. 저 뉴스 보고 진짜 네. 웃었는데 네. 네. 오늘 나온 뉴스로 다시 나왔는데 얼마나 가깝하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면 한 3시간 정도 떴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의아한 것인데 예. 뭐 어쨌거나 이런 상품을 만들었다는 게 어쩔 수 없이 땅덩이 좁은 국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단은 대만도 그렇고요. 현재 브루나이까지 이 상품을 출시하려고 준비 네. 중에 있고 일본은 뭐 90분간 비행을 실제 했다고 하니까요. 일단 뭐 타면 일단 앉아서 뭐 음료 마시고 그다음에 기내식 먹고 그렇게 비행을 즐겨 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땅대가 좁은 국가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네. 비행기 타면서 약간의 그 기분을 느끼시는 분 많잖아요. 저도 역시 솔직히 그 기내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기내식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예. 그 냄새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특이하시네. 약간 데우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약간 전자레인지 같은 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냄새가 나면 자다가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우리 장효석 본부장은 그 비행기 기내식의 그 냄새. 예,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 그것 때문에 안 타는다는 분이 계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저도 그걸 좋아하진 않아요. 네, 예,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딱 뜯었을 때. 확 올라오잖아요. 그 뜨거운 김이. 그렇죠. 예, 그거를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제 주변에 특이한 취향이라고 얘기하지만 제 취향이죠.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잠깐 즐겨 내려올 만한 것은 예, 충분한 것 같고요. 요런 상품이 출시가 됐는데 다만 이제 싱가포르 항공에서 이걸 출시하기 전에 아직 가격이 정리가 안 됐는데 예, 수많은 분들이 한번 조사해 봤더니 만약에 비행기 가격만 맞으면 타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아마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싱가포르 에어라인 타보셨습니까? 싱가포르 네, 한번 타봤어요. 타보셨어요? 네, 저도 예전에 저 현업에 있을 때 출장 갈 때 네. 어떻게 경유할 때 이렇게 몇 번 타봤는데 그때는 이제 출장이니까 저도 임원이었으니까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탔을 거 아닙니까? 그 승무원의 장난이죠. 네. 엄청 달라요. 아시죠?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예, 완전 다르죠. 아니 이름을 불러주더라고. 최고의 항공사잖아요. 미스터 킴? 예, 딱 그러는데 예. 오, 딱 타정하자. 내 이름 딱 불러주니까 하여튼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1등 항공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항공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그 변경하는 수수료를 없앤다든지 예. 상당히 고전을 좀 하고 있지만 이런 거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조사된 거를 제가 표를 보고 왔는데 지금 점점 연말 혹은 크리스마스 때 좀 예. 비행기를 타보겠다는 분들이 10명 중에 3명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연초에는 1명 정도가 탄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내가 한번 타보겠다. 네. 크리스마스 때 한번 타보고 어디 가겠다라는
지금 서베가 나올 정도로 약간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하니까요. 항공주에 한번 다시 한번 이륙을 그러니까 한번 제주도가 미어 터지는 이유가 있네요. 아 그렇죠. 한국은 그렇죠. 한국은 네. 딱 한 시간 타면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딱 그렇게 가는 건데 네. 싱가포르는 너무 좁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좀 네.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항공주는 여러 가지로 보면 상당히 어렵지만 이렇게 좀 돌파하고 찾아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싱가포르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저는 싱가포르 워낙 예,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예, 워낙 친절하고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너무 좋아. 예, 아니 왜냐면 그뭐 너무 예, 좋아. 싱가포르 항공 그 다음에 제가 좋았던 게 델타 항공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델타 항공이 예. 좋아요? 델타 항공은 이제 주로 그 노련하신 분들이 서빙을 하잖아요. 서비스를 그 예, 독특하네 예. 비행기에 관한 한.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항공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에미레이트 항공. 아, 그건 안 타봤습니다. 네. 그 비즈니스 클래스 네. A380을 한번 타보십시오. 끝내줍니다. A380이요? 네. 큰 비행기 있잖아. 아, 네. 2층까지 연결되는 비행기요? 그러... 네. 아니 다른 것도 아니 그 뭐 이렇게 바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최고입니다. 예. 네.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제가 이제 니콜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니콜라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어쨌거나 1, 2년 사이에는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안 네. 보일 겁니다. 지금 어차피 물론 공장에 가서 공장을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차를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기간 안에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올 건데 다만 이제 트레비 밀턴이라는 그분이 유명한 분도 아니고 또 그렇게 혁신의 어떤 대명사를 불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테슬라보다 니콜라가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모습에 취해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예. 한번 객관적 입장에서 테슬라 과거 모습을 보여드린 거니까 아, 좀 그걸 보시면서 아, 이런 기업들은 초기에 어렵구나라고 인지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조금 수습하는 분위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주식을 사라는 건가? 내가 사야 되나? 아니면 이걸 더 강하게 매수하나? 이런 게 아니라고, 아니고 어떤 초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직접 하셨지만 그 월가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틀립니다. 네. 많이 틀려요. 네. 의견이 좋게 얘기하는 부분 종목들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네. 나쁘게 종목을 얘기한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 생각을 가져가자라고 차례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지금 좋으니까 사란 레코멘드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니콜라가 어쨌거나 돈이 안 어제 딱 우리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신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니콜라의 적정한 매수 시기는 네. 실제 차를 만들고 네. 팔리고 현금이 들어올 때 네. 그게 이제 과거를 치면 테슬라 2년 전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 뭔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는 게 원래 정상인데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테슬라가 불을 지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제 많은 분이 투자한 건데 원래 투자의 적정 시기는 현금이 들어올 때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 펠로톤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펠로톤? 네. 펠로톤이 마치 지금은 아시겠지만 지금 집에 스피닝하면서 핫하지만 네.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어쨌건 나가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업성이 유지가 될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좀 유연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현재 시간의 주가 먼저 체크해보고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아까 나왔던 목표주가 상향 소식 때문에 예, 3.2%가 올라서요. 지금 53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정말 좋은 주식이고 똑같이 얘기했듯이 얼마 전에 EPS 5년치를 평균 15% 잡았는데 오늘 보니까 18% 가까이 올렸거든요. 예, 그만큼 네. 이제 ARM 홀딩스에 대한 가치분이 투여된 거기 때문에 네. 조금씩 계속 실적은 높이 평가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니콜라 한번 시간에 잠깐 보고요. 예. 네, 뭐 좀 빠지고 있어요. 아직 예. 7.57.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나온 소식인데 많은 분들이 지난번 S&P 500 편입 불발 테슬라 기사도 장 끝나고 나왔고요. 예. 요런 기사 장 끝나고 나오니까 애프터 마켓이 그래도 중요한 거거든요. 장 끝나고 나는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애프터 마켓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보셔야 되고요. 그거 보시면서 지금 현재 국내 증권사에서 몇 개의 증권사가 지금 문을 열어놨어요. 거래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거래하실 분들 그때 거래하시면 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플 한번 보죠. 네, 애플도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1등이니까.
애플도 3%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핫한 모습이고요. 실제 애플은 뭐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거의 많이 회복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애플은 늘 얘기하지만 애플의 정확한 기기가 12억 대가 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요. 12억 대가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헬스케어를 장착하든지 뭘 하든 간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의 생태계를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은 경제지표도 없고 그냥 흐름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나스닥 기준으로 1.29% 거의 1.3% 가까이 개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개장이 한 5, 6분 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S&P나 다우지수도 역시 나스닥보다는 조금 덜 오릅니다만 어쨌든 상승폭 자체는 S&P도 거의 이제 1% 가까이거든요. 0.89%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도 그죠? 네. 비교적 크게 특히 애플과 테슬라가 주식 분할 이후에 여러 가지 이벤트 속에서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오늘까지는 비교적 강한 복원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락 추세를 완전히 멈췄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장은 어제부터 다소간의 안정감을 좀 회복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연출이 되네요. 그 시장이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한번 빠지면 2-3일 정도 추세가 이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미국 장은. 예. 그다음에 올라도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 이런 흐름들은 뭐 내일까지 이어질 만한 그런 기사기 때문에 M&A 기사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고 급등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러셀 200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중소형주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일이 없고서는 전반적인 시장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림 하나 빼먹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둑판? 예, 지금 이제 바둑판이죠. 예. 이거 보시면 이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어제 3%가 올라갔어요. 정말 많이 올라간 것이고요. 예. 보시면 지금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전반적인 상승을 다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업종이 빠진 게 아니고 물론 중간중간에 색깔이 약간 보라색도 보이지만 근데 저것도 특이하네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빠진 거예요. 네, 좀 빠졌죠. 예. 예. 아직까지 빵 주식 다 빠졌네, 거의. 네, 일단은 팡 구글하고 아마존 페이스북은 좀 약했죠. 애플스까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직까지 많이 올라왔다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애플이라든지 나머지 기업들이 시간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냥 기술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여기 에너지까지 좀 에너지가 좀 반반이네요. 반반이고 예. 에너지만 상승해 준다 그러면 전업종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시장 강하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하고 관심 가는 게 은행이잖아요, 은행. 은행이죠. 예, 은행은 어떻습니까? 은행은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그냥 조금 플러스가 나는 상황인데요. 은행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탑픽은 JP모건 체이스 아니면 체이스죠. 예, 뱅크 아메리카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예. 뱅크 아메리카는 버핏이 이미 매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잘 알려진 기업이니까요.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많이 매수 안 하시는데 금융주는 10종목 중에 하나 간다 그러면 반드시 가져갈 종목이니까요.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현재 한번 볼까요? 예. 예. 뭐 소폭 플러스군요. 0.78%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장호석 본부장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큰 뉴스는 없습니다. 네, 큰 뉴스 뉴스는 없고요. 어쨌든 나스닥 기준으로 상승폭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개장까지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장호석 본부장께서 니콜라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글로벌 라이브 시간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 왜냐하면 10시 반이잖아요. 네. 전 집에 들어 한 11시 가까이 되는데 그냥 조금 이따 바로 자요. 네, 예. 저도 잡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니콜라를 갖고 있다든지 테슬라 갖고 있다면 한번 그 호가창을 보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이거 근데 그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예. 그거 제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컨디션 베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매매의 시간 이런 거 활용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그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누구든지 종목을 하나 보유하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엔비디아를 이제 보유하고 나서 계속 보는 거지 시세를. 한 종목만 있으면 더 그렇죠. 한 종목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10종목이 되면 약간 떨어지죠 관심도가.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되고 보다 보면 매매가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죠. 하게 됩니다. 무조건 네. 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그 수 매매는 네. 대부분 네. 실수가 나오기 쉬워요. 실수가 나오고 얼마 안 있으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네. 아이고 불필요한 매매였구나.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어지는 그런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정답인데 안 보려고 그러면 많이 종목이 보유하고 있으면 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하나가 웬만큼 움직이지 않고서는 전체 수익률에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 분석이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 위험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고요. 그냥 또 딱 보면 그냥 뭐 그래서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JP모건 체이스, 존슨앤존슨, 뭐 프로턴 갬블, 뭐 니콜라, 테슬라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 휩쓸리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 가능하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시작했습니다 일단. 예. 네. 시작을 했으니까요. 좀 보면. 예, 지수가 들어왔고요. S&P 500이 0.79%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우가 0.65%, 나스닥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니콜라는 예, 9% 하락 중에 있고요. 네. 저 선물 시장보다 개장 전보다 더 빠졌네요. 조금. 더 빠졌지만 뭐 그 조금 더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2%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애플도 2%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가 거의 한 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마존도 올라가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은 제가 아는 종목 중에 니콜라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과 개장 전 시황 쭉 둘러봤고요. 지금 플러스 권역에서 나스닥 기준 1% 조금 더 오르는 국면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내일 네. 우리 약속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